위로해주는 사람 어디 있냐. 예, 위로해주는 신은 어디 있나. 이곳에서 축복이 모자 던지기 퍼포먼스를 하며 졸업과 인간의 기쁨을 느끼는 것도 장식. 아니 혹시 그 내일부터 좀 최일선에서 이렇게 좀 그 근무를 하시게 되는데 좀 그 각오가 어떠십니까? 간호장교로서 임관을 하게 되었고 해서 간호의 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을 국민들에게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니까 믿고 맡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이렇게 하루 정도 좀 계셨는데요. 뭐 하루 조금 안 됐지만 그 현지 상황이 좀 어떻던가요? 지금 각자의 위치에서 대구시 확진자분들을 위해서 많은 의료진 분들께서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저는 이 상황 속에 있으면서 이 상황에 대한 좀 진지함을 더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근데 가족분들도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인간 하시자마자 바로 또 이렇게 대구로 가시게 되셔서. 가족분들은 뭐라고 하시던가요? 네.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간호사이셔서 간호장교도 간호의 업무를 하는 직종이기 때문에 당연히 파견을 가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 그래도 좀 걱정들 안 하셨어요? 걱정은 조금 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스스로 잘 관리하고 그리고 동기들 또는 다른 의료진 분들과 협심을 하면은 문제 없이 잘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 네. 방송을 통해서 어머님께 하고 싶은 얘기는 없으세요? 어머니께서 간호사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맞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께서 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어머니의 길을 따라서 저도 간호장교의 역할을 수행하게 돼서 정말 영광이라 생각하고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야,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이 진짜 간호장교가 되시기 위해서 아, 이 참 진짜 멋있으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